할부금을 생각한다면 괜찮아져야만 해. 영끌에서 태블릿을 샀다. 갤럭시 탭 S7 FE. 11번가에서 예약 판매로 구매해서 589,070원에 구매했는데 두세 달 유튜브 수익과 맞먹는다. 24개월 할부로 구매했다는 말이다. 사실 예약 판매로 구매해서 이 태블릿을 받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제품을 써보고 기존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도 해보면서 리뷰를 위한 대본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멘붕이 왔다. S7과의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비싼 가격에 놀라긴 했지만 과연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사도 될까? 굉장히 현타가 왔다. 그러던 와중 와이파이 모델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렸고 와이파이 모델에는 내가 산 LTE 모델보다 더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뼈를 맞은 느낌이었다. 이 제품을 무리하게 구매한 내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할부금을 조금이라도 벌어나가려면 리뷰 영상을 만들어야만 했다. 중국기 성능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7507을 탑재한 S7 FE는 무난무난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엄청난 고성능 게임인 원신을 돌렸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문서 작성을 하기에는 큰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다. 나는 64GB 저장 공간에 4GB 램을 탑재한 가장 저렴한 모델을 구매했는데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용램은 약 1.3GB로 멀티태스킹을 하게 된다면 몇몇 작업은 리프레시 되기 십상이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S7 FE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조금이라도 램이 더 많은 128GB 용량 모델을 구입하길 추천한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유리한 답이다. 다행히도 덱스 모드는 탑재되었다. 휴... S시리즈가 맞기는 한가 보다. 가격대에 비해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기에도 조금 아쉽다. S7 플러스와 동일하게 12.4인치의 큰 화면이지만 OLED가 아닌 LCD다. 120Hz가 아닌 60Hz 화면 주사율이기 S7 플러스의 부드러운 스크롤링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뭔가 화면이 버벅이는 느낌이 들었다. 버벅일 만한 성능은 절대 아닌데 화면이 버벅이는 느낌.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할부금을 생각한다면 괜찮아져야만 해. 근데 쓰다 보면 화면 전환도 가끔 버벅이는 느낌이 든다.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았다. 시야각도 많이 아쉬웠다.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봐도 화면이 뿌연 느낌이 들고 어둡게 보인다. 정면으로만 화면을 보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S7 FE니까 S펜도 지원한다. S펜답게 피락과 팜 리젝션은 잘 인식된다. 하지만 반응 속도를 9ms로 줄인 S7 플러스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더군다나 화면 주사율도 120Hz가 아니기에 반응 속도가 더 느린 느낌이었다. S7 FE S펜으로 S7 플러스와 FE에서 번갈아서 글씨를 써보니 필기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컸다. S7 플러스가 표면이 단단하면서 매끄러운 느낌이라면 S7 FE의 표면은 물컹물컹하면서 더 미끄러운 느낌이다. 필기할 용도로 S7 FE를 구매한다면 종이 질감이나 저반사 필름 등 필기감을 살려줄 보호 필름은 필수인 듯하다. S7 플러스 보호 필름 리뷰를 3개나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참고하면 분명 좋을 것이다. 그래도 중국산 태블릿보다는 필기는 겁나게 잘 된다. 뭐든 상대적인 거지 않을까?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또 비교를 해야만 했다. FE는 두 개의 듀얼 스피커다. 양손으로 태블릿을 잡고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피커가 상단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어 손으로 스피커를 맞게 되지 않는 것은 좋다. 쿼드 스피커인 S7 플러스는 하단에도 스피커가 있어 불편하긴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듀얼보다는 쿼드가 좋다.
뭐 듀얼임에도 웬만한 태블릿보다는 훌륭한 음질이긴 하다. 서라운드 효과는 다소 부족했지만 말이다. Let's talk about home security from Google. The easy way to keep your home safe and check on it from anywhere. Let's talk about home security from Google. The easy way to keep your home safe and check on it from anywhere.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우리 킹덤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킹덤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명색이 팬을 위한 에디션인데 있던 스피커 두 개마저 빼버리는 건 참 아쉬웠다. 누구를 위한 팬 에디션이란 말인가? 팬과 밀당이 아닌 일방적으로 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S7 플러스의 키보드 커버나 젤리 케이스, 커버 케이스와도 호환이 되기는 한다. 버튼의 위치나 스피커 위치가 살짝 어긋나지만 착용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진 않았다. UFS 3.1은 2.1로 와이파이 6를 지원했지만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 지문인식도 빠졌다. 갤럭시 S를 초창기 모델부터 쭉 써온 나로서는 이번 갤럭시 탭 S7 FE에 너무 큰 실망이 들었다. 가격이야 나중에라도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추후에 와이파이 버전이 출시된과 동시에 이놈은 버려지는 카드가 되는 것이다. 중고가가 훅훅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 제품을 하루빨리 처분하고 아이패드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다. 급한 마음에 아이패드 프로를 먼저 구매했다.